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을 위하여 부분적 동원을 추진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동원령이 아니라 부분적 동원령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될 것이며 우선 군에 근무했고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전선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핵위협을 거론하면서 영토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점령은 4개 지역이 주민투표를 거쳐 러시아 영토로 만들고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공격하면 러시아의 영토로 공격을 간주하고 최대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선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이 총력전 연설을 했던 느낌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패배를 어느 정도 시인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죠.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크라이나가 현재 지고 있는 주도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총동원태세에 돌입해 있어 더는 병력을 충원할 여력이 없고 서방 각국도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는 사태를 우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이후 핵위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 동원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첫 동원령임을 고려한다면 어떤 예측 불가의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 들어온 대로 계속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